예, 귀한 찬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지난주는 현혜욱 선교사님 파송 예배가 있었죠. 오늘은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으로서 31절서부터 35절까지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뭔가,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족은 굉장히 오묘한 관계죠. 굉장히 우주만큼이나 다양한 개념과 의미와 가치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보육원 같은 데를 가도 요즘은 가족 단위로 아이들을 이렇게 아파트처럼 가족의 관계와 개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역할하는 선생님, 또 형, 누나, 동생 이렇게 한 다섯 명 정도 가족을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을 배우게 하고, 그만큼 가족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래전에 읽은 소설인데 그 말세가 올수록 국가가 가정이 해야 할 일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회복지가 발달돼도 전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대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해야 될 일을 국가가 떠맡는 영역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너무 부부가 바쁘니까, 경제활동하느라고 몰입돼 있으니까 그 가정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대체가 되고 국가가 대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120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초창기에, 뭐 지금도 사실은 그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굉장한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철저한 유교와 또 그 밑바닥에는 불교가 뿌리잡고 있는 민족 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일 부딪혔던 게 뭐냐면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그 뿌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문제와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제 쉽게 하는 얘기로 너희 예수쟁이들은 애비애미도 없냐, 그 이면에는 반드시 제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 문제로 명절 때마다 아주 고역을 겪는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상담과 질문을 또 많이 받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친구 중에 삼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삼형제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제삿날이면 아예 뺨을 아버지한테 내놔요. 얻어맞느라고. 그건 약과인데 심하면 전부 매맞아가지고 삼형제가 쫓겨나요. 한 번은 비가 줄줄 오는데 세 녀석이 쫓겨나서, 큰형이 저하고 친구인데 전부 교회 본당에 와가지고 그 구석방에서 삼형제가 뭐 이렇게 바닥에 까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는 걸 가끔 보곤 했습니다. 이 제사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한 문화 충돌이거든요. 또 우리에게는 사실 신앙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 부모 경경에 대한, 이 가족에 대한 문제는 유교 사관과 기독교 사관이 굉장히 충돌을
곳곳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욕을 하는 내용처럼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부모도 애비도 모르는 싸가지 없는 종교일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십계명 중에 오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신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대인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헬라말로 환원을 하면 카바드라는 말인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가장 비중있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옳다라는 말은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옳으니라라는 말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니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옳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설계한 원래의 본성을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이 달라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에서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한 것이다, 본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기독교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별로 썩 그렇게 할 말이 없어지는 모양새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전체에서 말하는 의미를 봐야지 딱 이 부분에서만 맥락 앞뒤 다 끊어내고 보면 정말 기독교야말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종교처럼 비춰지기가 딱 그림이 좋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서 사람들한테 빼곡이 둘러싸여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주님은 거의 모든 시간을 말씀 가르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질문을 빌미로 중요한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설명하고 싶은 의도를 이 속에 사실은 감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문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세요. 대답하시되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원래 그 원문을 보면 카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카이. 근데 그 카이라는 말이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자, 저녁마다 마가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문장이 바뀌고 그 문장이 대문자로 시작이 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 중요한 강조법이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예, 기억이 나시죠? 예, 문장이 바뀌면서 대문자로 시작이 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어떤 중요한 강조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대문자로 시작이 돼요. 게다가 티스, 누가라는 뜻인데 33절을 보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이 말도 대문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암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이제부터 내 형제고 내 부모를 내가 새롭게 정의해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34절을 보세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밖에서 지금 피를 나눈 친어머니와 동생들이 찾고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리고 시선을 돌려보시면서 자기를 둘러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은 밖에 있는 어머니나 동생들이 나랑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도 물론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더 큰 의미에서 새로운 가족이 앞으로 탄생할 것이다. 그 말은 뭘 암시하는가 하면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이 속에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열심히 강조하고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는 무슨 사업을 하는 데가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물론 있죠. 근데 교회가 가져야 될 다른 거 다 잘라내고 딱 한 가지 개념만 뽑으라면 교회는 가족입니다. 옆에 앉은 분이 누구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흐려져요. 사실은. 그래서 대형화될수록 이 본질을 지키는 데에는 많은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대형화될수록 교회는 작은 셀로, 작은 구역으로 자꾸 묶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3.1교회 출석을 해도 그냥 청중으로 왔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이상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팀을 강조하고 구역을 강조하고 목자가 있어야 되고 순장이 있어야 되고 리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묶여지지 않으면 어디서 가족의 개념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식들이 많은 아버지예요. 이 전부 자식이거든요. 네? 아니,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못난 애비라도 있는 게 좋거든요. 사고치는 애비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거든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이쯤에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인 가족이 되어 가는가? 여기에는 첫 번째 조건이 반드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절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절대 체험의 차이가 뭐예요? 자, 방언의 은사. 이거는 절대 체험은 아니에요. 상대적 체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절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성경을 능통으로 공부하고 한 사람이에요. 가르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마음 한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그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 예수님이 계신 숙소를 똑똑똑 문을 두드리게 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맞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니고데모의 질문 속에는 벌써 함정이 있어요. 구원을 무엇을 해야 얻는 것으로 이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가 피식하고 웃었죠. 뭐 성경에는 물론 웃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니고데모가 아이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입니까? 예수님 좋고 잘하시네요. 요즘 개콘 보시나 봐요. 막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이게 절대 체험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3일교회 교족부 1번일지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뜻밖에도 우리나라의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 문제가 점검 안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심지어는 소위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십자가에 분명한 부딪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구원의 증거 없이 얼마든지 사람 좋아서 성실해서 투표 때마다 척척척 표가 나와서 안수받고 중직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바닥까지 부딪힌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구나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와 함께 한 세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휘필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은 제일 유명한 설교가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입니다. 이분은 굉장한 학자예요. 근데 항상 이분의 가장 복음적인 설교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주 단순한 설교를 합니다. 그 신학자가. 근데 이번 설교에 너무 매력을 가진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삽니다. 목사님 설교 드릴 때마다 정말 제가 매일매일 뻑합니다.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좀 목사님 좀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아니, 안 된다 그랬는데도 하도 간청을 하길래 제가 목사님 가방 묵지를 좀 하겠어요. 가방 묵지가 뭔지 알죠? 목사님 가방 들고 늘 따라다니겠습니다. 전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 설교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제 인생의 행복입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뭐 신이 나서 목사님 가방 들고 집회마다 쫓아다닙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점점점 이 청년의 표정이 변해요. 저는 요즘 표정이 왜 그런가? 왜 일이 흥겹지 않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설교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그걸 다 헤아렸어? 그럼 몇 번째든 지금 70번째입니다. 그 설교 말고 좀 다른 설교 없습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바로 내 놈 때문에 계속 해야 돼. 목사님이 볼 때는 이 청년이 아직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듣는 게 좋았던 거예요. 바로 내 놈 때문에 이 설교를 내가 계속해야 돼. 실제 저 강남에서 개척을 했던 어느 목사님은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인들이, 거기 교수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 중에 교수 출신인 장로님이 한번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사석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명은 안 밝힐게요. 아, 목사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설교 말고 좀 이제는 다른 주제로 좀, 다양한 주제가 많은데 그런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그럼 내가 사표를 내죠. 실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사표를 내버리신 건 아니고 그럼 내가 사표를 내죠. 장로님이 기겁을 해가지고 아이 그런 말이 아니고 하고 이제 접었죠.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은퇴하는 날까지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교회 사이즈와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놓고 하셔서 정말 내가 십자가의 그 붉은 피로 내 억만 죄악이 씻음받고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인가? 목사 계급장 떼고 목사도 구원 안 받은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하겠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구원 안 받고도 목사 일 하겠더라고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석학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오늘 혹 그 질문이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아닐까? 겸손하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앞에 냉정하게 서보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절대 영적인 체험,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의 체험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봄이 되면 남녀가 결혼을 많이 해요. 뭐 저도 결혼을 억수로 했죠. 많은 커플을 전 첫 주례를 재혼 주례를 했어요. 그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모 교회에 있을 때인데 제가 그때 나이가 33살 때입니다. 33살 때 지금도 동안인데 와 제가 실수했습니다. 33살 때는요 진짜 애기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뭐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증인들이 많아요. 제가 정말 그때 사진 한번 제가 위에다 스크린에다 한번 걸어 드릴 테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거의 그때 재혼하신 분이 60이 넘은 분이에요. 60이 넘은. 제가 이제 교구 담당이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호텔에서 이제 주례를 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 생활이 얼추 이제 거의 30년이 가까워요. 근데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새로 나와요. 서로에게. 아, 우리 남편이 이런 좋은 점이 있었구나. 제가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좀 여러분들 표현으로 주접을 떠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에게 이런 이상한 점이 있었나? 뭐 이렇게 자꾸 모르는 게 새로 나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3.1교회도 전통적인 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인데 이상하게 젊은이들이 많은 특별한 교회죠. 제가 앞서 있던 그 강남교회도 나이가 우리 3.1교회가 똑같아요. 54년도에 설립이 된 교회예요. 금년에 60주년이죠. 부임해서 한 10년 지나 보니까 그때야 교회를 좀 알만 하겠더라고요. 전통적인 교회 역사가 오래된 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월이 갈수록 모르는 게 자꾸 새로 나와요. 이상하죠? 세월이 갈수록 알아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새로 나와요. 모르는 게. 근데 제가 한 3.1교회를 완전히 알아서 3.1교회 정말 담임 목사 구실을 하려면 최소한 짧게 속성 과정으로 잡아도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혼났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그런데 제게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백신 같은 주사를 맞는 기회였어요. 사실은. 예. 너무 고마운 기회였죠.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걸 이제 세월이 가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자꾸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그래요. 부부는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들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가죠? 부부가 돼가는 겁니다. 부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신앙은 doing이 아니에요. 뭔가를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디에다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밑바닥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실 확 열려지는 기분이기보다는 답답해요. 도대체 이 끝은 어딜까? 천국 가서나 완전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렇게 교회의 신비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1교회가 완성된 기관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에요. 계속 어려움을 통해서 또 서로 견디면서 또 서로 보듬어주면서 또 가끔은 고슴도지처럼 나는 저를 사랑해서 끼어안다고 끼어안았는데 저 사람은 아프다는 거예요.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들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들춰보면 이게 참 뭐 상처투성이고 가시투성이거든요. 그래서 다가가면 갈수록 고슴도지 마냥 자꾸 상대를 찌르는 거예요. 아, 난 너 찌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아프거든. 이걸 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지금은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었으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새신자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신다고 살고는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그 교회의 한복판의 주인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라는 말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역사지 내가 마음 열면 구원받고 안 열면 구원 안 받는 그건 우리 개혁주의적인 구원론도 아니에요. 그 말은 나 너하고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 너희 집에 주인 노릇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최소한 부부로서 자리를 잡는데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좀 건방진 소리 같지만 최소한 20년은 걸려요. 20년은 걸려야 이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태아부모 학교 오후에 가서 이제 잠깐 앞에 오프닝 메시지를 했는데 솔직한 고백했어요. 나는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목회더라. 목회를 한 30년 넘게 했는데도 제일 어려운 게 목회더라. 그런데 목회보다 더 어려운 게 있더라. 뭘까요? 애비 노릇하는 거예요. 애비 노릇하는 거. 아버지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빠 노릇을 해야 돼요. 사실은. 또 그 심정으로 사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오후에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칠진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각 봉투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만큼 갖고 왔어요. 9통을. 그래서 우리 자매가 주길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드린 편지예요. 그 이제 편지를 내실에 들어가서 다 읽었어요.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잘 이렇게 못되게 생겨가지고 잘 안 우는 편인데 눈시울이 뜨거워가지고 혼났어요. 얘네들이 자식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를 생각하는 게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아버지로 생각해주는 그 청년들의 순진한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아,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의 애비가 되어 가는구나. 그런, 흐뭇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특별히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누가 영적인 가족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째, 거듭나야 되고, 둘째,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뭘까요? 마지막으로, 목표가 같아야 돼요. 가족은 바라보는 지점이 똑같아야 돼요.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갔는데, 총신 신대원 들어갔는데, 1학년 되면 수련회를 해요. 학기 시작 전에. 근데 우리 총신에서 그때 최초로 어디를 이제 입소를 했는가 하면 가나안 농군학교를 입소를 했어요. 이건 가나안 농군학교 역사상 아주 경이로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런 고리타분한 합동교단에서 그런 가나안 농군학교를 신학기 수련회로 입소를 전교생이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 저 원주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참 배울 게 많아요. 저는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칫솔에다가 치약을 3mm 이상 짜지 마라. 이걸 배웠어요. 지금 정확하게 그걸 몇십 년 동안 똑같이 합니다. 그때 배운 거를. 치약을 3mm 이상 짜지 않아요. 그래서 좀 모자란다 싶으면 여러 번 짜긴 하지만은 3mm가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3mm가 그런데 그때 누가 나오셨는가 하면 김범일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신학생들을 다 앉혀놓고 다 전도사님들이죠. 간증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 제일 원수 같은 인간이 아버지였대요. 너무 아버지가 싫었대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언제 강원도 산골에서 문화단절하고 산다 그랬나?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야. 미치는 거죠. 응? 스트레스인지 받는 거죠. 목사의 딸로 태어난 게 아니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 심정을 너무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뭐 문화라고는 아무것도 접촉을 할 수가 없고 아침에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밭 갈아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너무 싫어가지고 방문 올라왔을 때 그 대돌이 있지 않습니까? 돌로 된 신발 놓는데 거긴 늘 아버지 신발이 놓여 있었대요. 이렇게 본 다음에 탁 찼대요. 아버지 신발을.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소다가 또 갖다 놓고 나가고. 그래야 이제 직성이 풀리니까. 그렇게 싫었대요, 아버지가. 그런데 자기가 철이 들어서 은혜를 받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맡게 된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형제들이 다 그 일을 해요. 성남에도 가다 보면 그게 지금 가나안 농군학교 옛날 게 하나 있어요. 저 가끔 거길 갑니다. 거기 가서 그 시골에서 올라온 농어촌 그 목회하는 분들 이제 강의를 가끔 해주곤 합니다. 그 일을 아버지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해보니까 이것이 온 천하를 바꾸고도 누구나 할 수 없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걸
자기가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발 신고 올라갈 때마다 대도를 보면 아버지 신발이 놓여있던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또 이 신앙적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온 가족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물론 가족이 무슨 전략을 짜고 가정가정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너희 가정은 무슨 비전이냐? 뭐 이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사는 가정이 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 가정이라면. 우리 3.1교회가 6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한 방향 설정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사실은 긍휼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60년 동안 우리 3.1교회에 부어주신 너무도 너무도 기적 같은 큰 은혜가 있어요. 이제 이 은혜의 물꼬를 어떻게 이웃에게 이제 갚으면서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 청년들과 거대 담론을 가지고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4월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당회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먼저 우리 전체 교인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 거대 담론을 토론할 수 있는 현장을 좀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보면요, 뭐 구석구석에 이미 뭐 이렇게 노숙자 사역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쪽방 사역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제가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교회에서 상명하달 식으로 이거 합시다. 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 이건 어차피 공동체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일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아, 나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이 은혜를 내 온 생애 속에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마치 물을 끊임없이 물을 주면 거기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서서히 싹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이번에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70만 원짜리 봉투 남겨놓고 마지막 방월세 그리고 전기세 남겨놓고 세 모녀가 숨을 끊었죠. 그것은 자살이 죄다 나쁘다 그걸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의 연대 책임이 있단 말이죠.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죠. 적어도 그런 정말 비명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를 이제는 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 3.1교회는 그런 꿈을 갖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는 60년을 지내오면서 참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민감해요. 또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 책임이 뭐냐 하면 우리 만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그리고 심령이 행복하게 온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끌고 갈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꿈을 꿔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60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성도로 만들어야 될까?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심각한 잠 못 이룰 과제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30대, 40대로 넘어가서 사회의 본격적인 주역이 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세계를 기독교적인 가치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게 지도자로서의 책임 같아요. 그것은 성경적 가치밖에는 제일 절대적인 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배 오기 전에 항상 일주일의 삶 속에서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믿습니까? 이거를 이제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너무 유치한 주문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성경책을 설교를 따라 쫓아오면서 펴놓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많은 청중들이 있어요. 적을 두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거든 반드시 등록을 시키십시오. 이것은 우리 교회 멤버를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직한 의미에서 대형교회 꿈이 없어요. 대형교회로 부임을 한 것뿐이지 대형교회 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어느 가정이 우리 가정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걸 꿈으로 갖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둘이든 셋이든 이 아이들이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건강해 자라는 게 꿈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뭐든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급해가지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돋보기 쓰고 바늘귀에다가 정확히 실 꼬여서 묶어가지고 바느질을 해야 옷이 되고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터다지기 시간이 필요하고 기초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밑에 기초작업 하는데 그럼 2, 3년이 걸려요. 건물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기초작업만 딱 덮어버리면 쫙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요즘 그렇게 하죠. 물론 그만큼 기초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작업은 대충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본이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오리엔테이션만 했는데도 긴장들 하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원들은 우리 또 청장년진의 장년진의 목자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무슨 제자 훈련이 무슨 또 하나의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배우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배우는데 이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내 속에 바로 들어올 때 거기에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어떻게 내 온 인생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자발적인 고민이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영적 가정의 가정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온전한 가정을 꿈꾸면서 또 한 주간을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우리 삼일교회로 보내어서 너무도 귀하고 귀한 성도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명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이 시간 안수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친 마음에 고단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셔서 온 교회가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기적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미래의 길을 신실히 열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가정을 꿈꾸며 아름다운 신실한 생명의 열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교회를 지켜오며 눈물로 기도해왔던 귀한 어르신들, 주께서 그 상급을 주의 나라에 갚으시며 또 변화된 우리 삼일교회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노신초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염려하고 애쓰고인 많은 젊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도 붙드셔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 주님의 가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지혜를 더하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특별히 이 양떼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끌어안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들이 이 땅의 낮고 천한 곳으로 흘러들어가 정말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이 그토록 꿈꾸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회사에도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며 일터와 가정의 생업의 현장에 공장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좋은 일들이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원수막이 우리 교회를 손대지 못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한 귀한 우리 아들, 딸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귀한 힘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만 불쌍히 여기셔서 부채의 멍에도 풀어주시고 또 저들의 이 핍절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삼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